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털어놨네요. 그러면서 유승민에 대한 평가를 이상하게 하네요.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더라. 이야... 이 순진은 하셔서 유승민을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이준석 마음이 많이 닫혀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 만나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사면에 대해서 반발한 홍준표에 대해서는 홍준표 말이 맞다 이렇게 또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대인배 같고 쿨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속고 있거나 뭘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속 좁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대인배 같아요. 그런 점은 뭐 높이 평가하고 박수 쳐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거면은 뭐 포용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좋죠 다.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요. 고름을 짜내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이런 건 분명히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 정책은 안 된다. 이게 국가에 해가 된다. 아니면 이게 당에 해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통 크고 포용 좋지만 다 포용하다가 독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암까지 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암을 포용하는 거는 마지막 남은 인생 얼마 안 될 때 암 제거 수술도 안 되고 방사능 치료도 그냥 뭐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 암과 그냥 같이 그냥 살다 가겠다. 이럴 때 암을 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정도로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리고 집권 여당이에요. 벌써 포기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무너져요. 절체절명이에요. 과단성 있게 암을 제거하는 그런 저희 결기도 있어야지. 무조건 포용, 통 크게. 좀 약간 걱정돼. 왜냐면 유승민에 대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저께 이런 얘기를 JTBC 인터뷰에서 해놓은 건데 어저께 아침에 유승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 아 이럽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젠틀맨이다. 2시간 반 비공개로 만났는데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유승민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애국자더라 유승민이. 나라가 걱정되고 당이 혁신에 성공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하겠다고 말하더라 유승민이. 그래서 이제 유승민이 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유승민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만나보면 젠틀맨이죠. 저도 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젠틀맨이죠. 아주 젠틀맨이요. 하는 행동이 젠틀맨이 아닌데 배신 뒤에 꽉 찬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한 번이면 또 몰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키워준 사람이에요. 지역구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시킨 사람이에요. 키워줬는데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칼 꽂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칼 꽂아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권 내내 이런 짓 할 겁니다. 그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맞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배신, 해고 등에 칼 꽂고 이래야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성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갔다 나왔지만 탄핵당하고 탄핵 주역이고 유승민이 감옥인데도 반성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특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주특기 발휘하는 거다. 근데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왜 이렇게 겸손하게 했을까요? 아무한테나 다 겸손하게 해요. 말은. 아유, 입술 요래가지고.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선 자기 합류하는데 귀신이에요. 당 사랑한다고 그러죠. 당한다고 그러죠. 예? 그 이번에 남현이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죠. 선물 막 공세하죠. 그러나 사기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 정체성도 사기쳤는데 근데 사기친 사람도 나쁘지만 요즘에는요 그 친 여자 그렇지만 남현이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그걸 당하냐? 그거 뻔히 아는 걸? 그럼 공범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을 해요. 저는 뭐 공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고 자기도 뭔가 노렸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당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셨는데 이 인용한 위원장은 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을 불쌍하게만 안 봐요. 통 크게만 안 봐요. 당해서 결국 손해를 보고 도저히 이해 안 될 걸 당하면은 의심을 해요. 공범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을 해요. 남연희처럼.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도 제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통 큰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한데? 이런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간다고? 그 사람이 유승민이 행적이 있는데? 에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유승민뿐만 아니라 5.18도 그렇고 이게 뭐지? 자꾸 갸우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게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넘어가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남연희처럼 이 공범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공범 아니야는 뭐예요? 이거 유승민, 이준석 이런 놈들 피가 땡기는 거 아니야? 그런 쪽 아니야 혹시?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일단 저는 하고 저는 이제 함익병 생각나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인요한하고 함익병하고 키가 크고요. 얼굴 잘생겼고요. 의사고요. 또 연대 의사 출신이고요. 둘 다. 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그 함익병도 이준석을 아직까지 끌어안는 거는 이준석이 같이 그 전에 강적들 하고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개 그 사탕 발림을 그냥 인정해요. 나는 인정 못 하거든. 근데 함익병은 인정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아, 봉규 형, 준석이 좀 그까지 좀 막 이래요. 야, 내가 걔 개인적으로 미워서 까냐? 막 걔 하는 짓이 안 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그래서 그래 함익병이. 거기다가 의사잖아요. 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의학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공계 쪽을 몰라요. 기계도 잘 몰라요. DNA가 그런 기계, 과학 이런 쪽으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무식해요. 마찬가지로 의사한 사람들은 DNA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정치권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DNA 자체가 우리가 기계를 잘 통계 이런 거 잘 무식하듯이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 고도의 정치학, 이 레토릭,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얻고 이런 거 깊숙이 모르는 거예요. DNA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익병과 인요한은 비슷하지 않나. 둘 다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함익병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정치 판단하는 데는 다소 이제 그런 차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가 만났는데 어제 이제 뭐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 뭐 보도 많이 됐으니까 아실 텐데 거기서 이재명이가 1분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은 잔뜩 기대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앞에서 뭔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요즘 주장하는 거, 뭐, 이태원 추모제 참석해라, 뭐, 이태원 사과해라, 뭐, 경제 기조 전환해라,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 없을 때 한 말 있잖아요. 내각 총사퇴해라,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하라,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일본, 뭐, 오염수 방류, 뭐, 반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전면적인 국정 쇄신하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민생, 뭐, 같이 협조하자, 민생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럼 이 사람이 진심이겠냐 이거예요. 민생 얘기하는 게 이게 진심이겠어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만나보니 이재명이 국가만 생각하고 민생만 생각하더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어떤 놈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사법 방해를 하고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어떤 방탄을 썼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사람 만났을 때는 민생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연희가 속았는지 공범인지 모르지만 속은 건 일정 부분 속은 건 맞잖아요. 심지어 성 정체성까지 까닥까닥 했잖아요. 남잔지 여잔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말에 속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남연희 사기친 그 전 총재인지 뭔지 사기 전과 10범이래요. 사기 전과 10범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행적이 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기 행적을 보고 지금의 말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의 달콤한 말만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유승민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만났을 때 달콤한 말 하지 당연히. 자기가 지금 공천받아야 되고 혁신위에서 그래도 끌어안는
하는 게 끌어안는 척 해주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저쪽에선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좀 막 흔들리는 것처럼 해야 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한테 달콤한 말 하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안 속잖아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은 달콤한 말 해요. 기자도 속이는 거야 이건. 국민도 속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근데 우리는 안 속아요. 우리는 안 속아.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서는 자 보세요. 자기는 이런 달콤한 말 하면서 자기의 똘마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국회 시정연설하러 가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누르고 악수하거나 심지어는요 일도 있어요. 악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통하잖아요. 김용민이 있죠. 이 똘마니. 예, 이 아주 뭐 아주 똘마니 중에 하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냅니다. 악수하면서 이제는 그만두셔야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재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장 보스 이재명 들으라고. 대장님 내가 윤석열 그냥 한방 매겼어요.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 이러는 겁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시정연설하러 대통령이 와서 불편한 야당 의원 야당 의원들한테 악수 청하는데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 지랄을 하는 놈을 그걸 또 와서 자랑해요. 제 페이스북에 쓰면서 악수를 청하길래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했다. 아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피켓 시위한 것도 사진에 올렸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라. 어떤 국민 자식아. 니네만 국민이야 이 자식아. 이봉규도 국민이야. 이봉규 TV의 구독자님들도 13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국민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어떤 걸핏하면 국민이야. 니네만 국민이야 이놈아. 우린 뭐 딴 나라 사람이냐. 아니 딴 나라로 살든가 그러면. 알았어. 딴 나라로 살든가 그러면. 열받는데 아주. 니네 그럼 아주 전라도에서만 살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 전라도 분들 죄송합니다. 거기도 저 훌륭한 분들 많고 애국시민들 많은데 아니 이놈들이 이러니까. 그리고 호남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그런 건데 거기 또 전라도에 또 훌륭한 분 제 친구도 아주 애국투사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도 이제 변해야 되고요. 이런 놈들 이거 표 찍어주면 안 돼요. 국민을 두려워하래 이놈들이. 이러고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제 그만두셔야지 내가 말했다고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승민은 그런 달콤한 말 했죠. 이뇨한 위원장한테. 자 유승민의 똘마니 이준석은 뭐라고 그럴게요. 그 시점에 이것도 어제예요. 어제 얘는 아주 칼럼을 썼어요. 어디다? 경향신문에. 이런 놈이에요. 경향신문 어딘지 얘가 몰라서 여기다가 칼럼 썼을까요? 그런데서나 반겨주니까. 아, 칼럼 썼어요. 경향신문에. 제목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이야. 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읽기 싫은데 끝까지 읽어봤어요. 가관도 아니야.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두려움이 윤석열 대통령 지은 죄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수사 뭐 이런 게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양평 땅 이런 문제도 있고 두려워서 사로잡혔대요.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이 다 배신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뭐 이래서 자기를 내치고 다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관도 아닙니다 이놈이.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싸워야 된대. 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하고 싸운 줄 알아. 얘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지가 무슨 존재인 줄 알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너하고 싸웠냐. 우리들은 윤석열 대통령 너를 그냥 무시한 거지 싸운 게 아니야 이놈아. 그러더니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싸워야 되고 홍준표 대신 저출 싸워야 되고 유승민 대신 지방 소멸된다. 이렇게 아주 얍삽하고 과대망상적인 이런 자신의 의견을 경향신문의 칼럼으로 씁니다. 어제짝 칼럼이에요. 어제 이뇨한 위원장은 유승민 만나고 있을 때 얘는 이런 칼럼을 경향신문에 발표해요. 성동격서냐? 유승민이 달콤한 말로 이뇨한 위원장 나이스하게 할 때 유승민 똘마니 이준석은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민생을 우리 챙겨야죠. 민생을 같이 챙깁시다. 이랬는데 예? 이재명 똘마니 김용민은 윤석열 대통령 왔을 때 그 순간에 당신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냐 이러고 페이스북엔 자기가 대들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얍삽한 놈들 예,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만 이런 거 아닙니다. 조폭들도 이래요. 큰 조폭일수록 영화 대부에서도 보시죠. 대부뿐만 아니라 보수들끼리 만납니다. 아, 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평화롭게 잘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잘 합시다. 이쪽은 이쪽이고 이쪽 우리 구역들 침범하지 말고 잘 합시다. 이렇게 보수가 회담하는 사이에 이쪽 파가 저쪽 파 똘마니들은 죽여요. 미리 경고 명령해 놓은 거지. 그리고 장악. 아니 이런 걸 알아야 이 그 집단을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순진하게 아 저쪽에서 화해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화해하는 그 테이블 장면에 대부에서 보면은 헬리콥터 비슷한 걸로 그냥
와서 그냥 거길 다 쓸어버리잖아요. 화해하자고 뭉쳤는데 거기 총격전을 벌여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 죽이고 또. 그런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평화협정 하고 몇 달 있다 침범해요. 아니 세계 역사에 그 많이 나와요. 특히 공산권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겉으로 만나서 평화협정 이러고 침범해요. 여지없이 스탈린도 그랬고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독재자들이 그 수법이에요. 예? 김일성도 그랬고. 아 여기에 무슨 쇼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니까. 인유한 위원장님, 유승민의 이 레토릭에 넘어가서 코리안 젠틀맨이고 애국자더라. 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순진하시면 안 돼요. 대인 배풀한 거 안 돼요. 본인은 좋지만요. 나라가 위험해지고요. 당이 위험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모르는 게 있다고요? 공기차가 또 헛거리. 마 내가 임마 그게 아니라 이 자식 그러는 척하는 거지. 아 이거 나도 술을 쓰는 거야. 아 코리안 젠틀맨이더라 이러고 내가 가두리 여장을 가둘라고 작전 쓰는 거. 이봉기차 알지도 못하고 자남이 자기. 아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한미병하고 순진하고 이런 게 또 같은 줄 알았지. 아 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아, 한미병하고는 달라요? 순진하지만 않다고요? 나는 한미병이 순진해서 좋은 좋아하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수가 있어요 또.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아 5.18도 그런 역작전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기다려 볼게요. 아직 찬스는 남아 있습니다. 더 오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